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리입니다. 오늘은 좋은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좋은 운동, 운동에도 좋고 나쁜 게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운동에는 나쁜 운동은 절대 없습니다. 머신, 바벨, 맨몸 운동 등 우리가 하는 모든 운동은 전부 다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운동 중에서 보다 더 좋은 운동은 분명 존재합니다.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쿼트와 레그프레스, 풀업과 랫풀다운. 과연 이 두 운동 중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이 전자인 스쿼트와 풀업이 더 좋다고 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요? 프리웨이트이니까 혹은 다관절 운동이니까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로우와 턱걸이를 비교하면요? 둘 다 좋지만 무엇이 더 좋다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관절 운동이니까 더 좋다, 프리웨이트니까 더 좋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100점 만점 중 70점 드리겠습니다. 프리웨이트이니까, 다관절 운동이니까 왜? 다친 사슬 운동이니까 라는 말이 들어가야 100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친 사슬 운동은 무엇일까요? 다친 사슬 운동과 열린 사슬 운동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퍼포먼스 향상과 더 큰 근육, 더 나아가 투자 대비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친 사슬 운동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다친 사슬 운동과 열린 사슬 운동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친 사슬 운동은 손발이 고정된 상태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운동을 말합니다. 반대로 열린 사슬 운동은 몸통이 고정된 상태에서 손과 발을 움직여 움직임이 일어나는 운동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발이 고정된 다친 사슬 운동의 종류로는 스쿼트, 데드리프트 등, 그리고 팔이 고정된 다친 사슬의 운동의 종류엔 푸시업, 턱걸이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발이 자유로운 열린 사슬의 운동으로는 레그프레스, 레그컬, 레그익스텐션, 손이 자유로운 열린 사슬 운동은 랫풀다운, 밀리터리 프레스 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친 사슬 운동이 열린 사슬 운동보다 더 좋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운동은 다 좋습니다. 다만 다친 사슬 운동이 더 효율적이며 다친 사슬 운동 중에 안 하는 운동이 있으면 꼭 추가해보라는 의미로 이 영상을 만듭니다. 참고로 3대 운동을 포함한 7대 운동 중에서도 4개만이 다친 사슬 운동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벤치프레스, 밀리터리프레스, 바벨로우는 열린 사슬 운동입니다. 다친 사슬 운동이 더 좋다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맨몸 운동을 하다가 보디빌딩으로 전향한 분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맨몸 운동을 베이스로 운동한 분들이 헬스장에 등록하면 3대 운동을 포함한 모든 운동에서 근력이 빠르게 자라며 근성장 또한 눈에 띌 정도로 빠르게 자랍니다. 벤치프레스와 푸시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벤치프레스 100kg를 드는 사람은 웨이티드 푸시업 100kg를 들 수 있을까요? 100% 장담하건대 못 듭니다. 반대로 웨이티드 푸시업을 100kg 하는 사람은 벤치프레스를 110kg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TV 혹은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몸이 좋고 벤치프레스 100kg를 든다고 말하지만 50에서 60kg 나가는 여성을 뒤에 업고 푸시업 1회조차 못하는 것을요. 이러한 경험적인 근거로 봤을 때도 푸시업이 벤치프레스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도대체 왜 우리는 푸시업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푸시업을 포함한 다른 다친 사슬 운동을 왜 하지 않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다친 사슬 운동이 열린 사슬 운동보다 좋다는 것을 몰라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점진적 과부하를 하기 어려워서일 것이고, 세 번째 이유는 세팅하기가 거추장스럽기 때문입니다.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는 그냥 원판을 추가하면서 쉽게 점진적 과부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푸시업은 무게를 점진적으로 올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헬스장에서 웨이티드 푸시업을 하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것이고 쪽팔림은 더 밀 것입니다. 바벨로우도 물론 좋은 운동 중 하나이지만 다친 사슬 운동인 인버티드 로우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 인버티드 로우도 점진적 과부하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인버티드 로우 외에도 제가 권하는 다친 사슬 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딥스, 놀디컬, CC 스쿼트, 런지, 카플레이즈, 물구나무 푸시업. 물론 이 운동들은 과부하기가 어렵지만 개수 증가나 강도 혹은 밀도를 조금씩 늘려서 운동을 진행해 주신다면 평소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통해 근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안 하는 것이 있다면 꼭 추가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친 사슬 운동이 좋다는 논문적인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한 연구에서 6개의 다친 사슬 운동과
6개의 열린 사슬 운동을 비교했습니다. 가슴에서는 푸시업과 케이블 프레스, 등에서는 턱걸이와 랩풀 다운, 그리고 인버티드 로우와 케이블 로우를 비교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다친 사슬 운동을 했을 때 어깨와 몸통에서 더 큰 활성화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특히 극하근, 중하부 승모근, 외복사근, 척추세움근에서 활성화가 더 크게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다친 사슬 운동이 극상근과 극하근에 보다 더 큰 활성화를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극상근과 극하근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다친 사슬 운동을 통해 재활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상체의 밀기에 초점을 둬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운동의 종류로는 벤치프레스, 밴디드 푸시업, 케이블 프레스, 푸시업과 서스펜디드 푸시업이었고, 상체 근육의 활성화는 다친 사슬 운동이 열린 사슬 운동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복직근의 활성화 정도는 서스펜드 푸시업 60, 밴디드 푸시업 15, 일반 푸시업은 13, 벤치프레스 5, 케이블 프레스는 3이었습니다. 외복사근의 활성화는 서스펜디드 푸시업 55, 밴디드 푸시업 31, 일반 푸시업 25, 벤치프레스 6, 케이블프레스는 6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다친 사슬 운동과 열린 사슬 운동을 비교하고 퍼포먼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습니다. 주 3회 운동을 12주 진행한 결과 다친 사슬 운동을 진행한 그룹이 열린 사슬 운동을 진행한 그룹보다 더 큰 퍼포먼스 향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체에서의 다친 사슬 운동인 스쿼트와 데드리프트가 우리 몸에 가장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루틴에 꼭 집어넣으시는 거고요. 하지만 오늘 이 강의를 보신 구독자분들은 푸시업, 턱걸이 등 상체에서의 다친 사슬 운동도 꼭 운동 루틴에 집어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 중에서 보다 더 좋은 운동은 분명 존재한다. 두 번째, 다친 사슬 운동은 손발이 고정된 상태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운동을 말한다. 다친 사슬 운동의 종류엔 푸시업, 턱걸이, 물구나무 푸시업, 스쿼트, 데드리프트, 굿모닝, 런지 등이 있다. 세 번째, 열린 사슬 운동은 몸통이 고정된 상태에서 손과 발을 움직여 움직임이 일어나는 운동을 말한다. 열린 사슬 운동의 종류로는 레그프레스, 레그컬, 레그익스텐션, 랩풀다운, 밀리터리 프레스 등이 있다. 네 번째, 다친 사슬 운동을 하지 않는 큰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친 사슬 운동이 열린 사슬 운동보다 좋다는 것을 몰라서, 점진적 과부하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마지막은 세팅하기가 거추장스럽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논문에 의하면 다친 사슬 운동을 했을 때 어깨와 몸통에서 더 큰 활성화가 일어났고, 극하근, 중하부 승모근, 외복사근, 척추세움근에서 활성화가 더 크게 일어났고, 극상근과 극하근에 더 큰 활성화를 일으켰다고 말했고, 더 큰 퍼포먼스 향상이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미트리로 받는 모든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매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